법한동 어촌계 계장 고승철은 12일 오늘 마을 어장 쓰레기 5톤을 수거 및 정화하는 법한 어촌계 해양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행사는 법한동 어촌계가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유입된 해양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해 청정하고 쾌적한 바다 환경 만들기를 위해 추진됐습니다. 고승철 법한동 어촌계장은 이번 해양 정화 활동에 대해 해녀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에서 공동체 문화를 발현해 즉시 실천했다며 앞으로도 법한 어촌계는 마을의 재난 및 공동체 문화 필요 시 적극적으로 법한 어촌계가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